착한 사진은 버려라, 김홍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홍기천님의 사진을 보면서 사진에 대한 담론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사실 사진 잘 찍는 법, 김영사에서 나온 사진 잘 찍는 법 45페이지 눈과 내 사실은 없다, 오직 해석만 있을 뿐이다 라는 챕터와 사진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 보려고 했는데 사진이 너무 동떨어져서 책은 오늘은 넘어가기로 하고 다음에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좋은 사진이 나오면 여러분과 함께 또 사진과 책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사진만 보면서 홍기천님의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홍기천님이 찍은 사진은 자신이 사는 동네인 것 같아요. 그죠? 아주 멀리 우리나라는 아니고 어떻습니까? 동네가 잘 드러나죠? 왠지 같은 사진이 등장하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? 꽃이 등장했다가 먼 산이 보이고 들판이 등장했다가 다시 또 먼 산이 보이고 또 들판이 등장하고 다시 먼 산이 보이고 또 들판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꽃이 크로즈업이 등장하고 새들이 등장하고 그죠? 멀리 집이 보이고 있습니다. 또 새가 등장하고 아니면 도시가 등장해요. 어디 도시에 있는 뒷골목에 있는 집인 것 같아요. 집을 달리는 차량. 그 다음에 아이가 등장하고 아들입니까? 아이고 그럼 귀엽다 그죠? 서 있는 게 엄마와 아들인가요? 부인이십니까?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요? 꽃이 등장하고 이렇게 해서 사진을 마쳤습니다. 꽃사진이 있고 풍경사진이 있고 들판사진이 있고 또 풍경사진에 산이 있고 들판이 있고 산이 있고 들판이 있고 꽃이 크로즈업이 있고 새가 등장하고 그죠? 집이 등장하고 또 새가 등장하고 마을에 뒷길이 등장하고 아이가 등장하고 엄마가 등장하고 장미가 등장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죠? 이 모든 것을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. 근데 사진이 너무 중구난방이다. 그죠? 너무 중구난방이다. 그러니까 잘 찍은 사진 11장을 모아서 저한테 보낸 것 같다. 착한 사진은 버려라에 영혼탈곡에 올린 것 같다. 이게 들꽃이면 들꽃, 풍경이면 풍경, 들판에 또 특이한 모습이면 특이한 모습, 하늘이면 하늘, 사람이면 사람, 또 도시의 뒷골목이면 뒷골목, 아이면 아이, 또 사랑을 듬뿍 주는 엄마와 아들의 관계면 관계, 이런 것들을 찍었어야 되는데 나누어서 한쪽으로 몰아서 찍었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꽃도 찍고 풍경사진도 찍고 들판사진도 찍고 또 풍경사진 찍고 들판사진 넣고 또 풍경사진에 들판에 꽃에 새에 들판에 새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작업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. 홍기천님은 저희 그 방송을 올리면 참가도 열심히 하시고 사진도 열심히 올리시는데 본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. 무슨 그런 이유가 있어서 하시겠죠. 그렇지만 문맥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. 우리 집에 이게 유채꽃입니까? 유채꽃이 나는 유채꽃이 핀 마을에 살고 있단다. 그 유채꽃 너머로는 산이 보이지. 높은 산이 있고 그 산 정상에는 흰 눈이 쌓여 있단다. 유채꽃 마을에서 멀리 나가지 않으면 들판이 있고 그 들판에는 무슨 한 잡초 같은 갈대 같은 잡초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지. 그 너머로 하늘 가득한 구름을 우리는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유채꽃 같은 이런 식으로 중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글로 쓴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 너무너무 좋거든요. 이런 정도의 테마를 정해서 주제를 정해서 이 사진으로 그냥 몰빵을 하시든지 그죠? 아니면 세면 세 사진으로 그냥 몰빵을 하시든지
아니면 도시의 뒷골목을 통해서 또 자기가 사는 마을을 얘기를 해보시든지, 아이면 아이, 엄마면 엄마, 또 꽃이면 꽃을 통해서 몰빵을 해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단호한 일관성을 유지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이 사진, 저 사진,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거는 사진을 편집한 게 아니고 소위 말하면 나열한 형태가 되는 것이죠. 그죠?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. 생각이 없다. 우리 홍 교수님한테 이런 말씀드려서 참 안타깝긴 한데, 사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, 왜 이렇게 낱장낱장 사진의 완성도를 높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만드는 데는 이렇게 미숙할 수 있을까?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. 홍기준 선생님, 파이팅 하이소이. 예? 이런 사진 좋잖아요. 이거를 요 위를 자르고, 하늘 보이지 않고 요 위를 자르고 이렇게 길게, 아니면 사호 카메라, 사호, 저기 3대 2에 지금 우리가 일반 이런 리플렉스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? 디지털 카메라를. 그러면 요 느낌, 요 느낌만으로 지금 살고 계시는 동네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죠? 뿐만 아니라 이 사진도 보면 지금 현재 너무너무 그림같이 멋있는 사진이거든요. 이렇게 해서 동네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본의 마에다 신종과 마에다 슌진가 하는 그 유명한 홋카이도로 찍은 작가 있어요. 마에다 신조 아니면 마에다 슌지, 마에다 신, 아주 이름이 야상보상한데, 그 마에다는 맞아요. 그 앞전자에 밭전자를 씁니다. 그래서 마에다라고 부르는데, 그 작가의 작품은 홋카이도를 찍은 사진이 있어요. 근데 여기서는 그것보다 더 훌륭한 사진이 나올 것 같아요. 빛을 읽으면서. 그런 유형의 사진을 찍어도 좋을 것 같아요. 아시겠어요? 자기의 색깔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. 이것저것 찍어서, 나뭐 이런 것도 찍을 수 있고, 저런 것도 찍을 수 있고, 뭐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. 제가, 사진을 하면서 사진에는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가구 사진 찍는 사람, 음식 사진 찍는 사람, 음식 중에서도 서양식 빵 같은 거를 세팅해놓고 잘 찍는 사람, 또 동양식 음식을 잘 찍는 사람, 그죠? 인물 사진을 잘 찍는 사람, 풍경 사진을 잘 찍는, 무지무지하게 많은 장르가 있어요. 근데 저는 이제 출판사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, 출판사는 잡지사 일을 많이 했잖아요. 그러면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인물에 능하다. 야, 인물 사진은 김홍희한테 맡겨라.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독특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어떤 사진 영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. 이 사진도 잘 찍고 저 사진도 잘 찍고 해서는요, 팔방미인 그냥 뭐 찌개진다고, 똥찌개진다고 죽도밥도 안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 홍기천 선생님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진들 있죠. 이런 것들을 좀더 추상적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이런 거 말이죠. 이런 것을 추상적으로 찍어서 아무도 흉내 내지 못하고 이거 찍으려면 여기 가야 되잖아요. 본인이 여기 있으니까 이게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해서 그 카자흐스탄이십니까? 살고 계시는 곳이 그곳에서 전시를 해서 또 그곳에서도 인정을 받고 한국에 오셔도 또 독특한 추상화 같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자신만의 색상, 색깔, 또 조형미, 완성도 이런 것을 완벽하게 이루셔가지고 전시를 하거나 책을 내시면 지금 올린 사진 중구난방 이것도 아니 저것도 아닌 사진보다는 100배, 1000배, 10,000배 나은 전시이거나 출판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홍기천 선생님 탈곡을 좀 당하셨지만 파이팅 하실 줄 알고 응원을 보내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은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. 우리 저기 영상 바로 밑에 보시면 착한 사진은 버려라 오픈 카카오 채팅방에 들어올 수 있는 주소가 있습니다.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카카오 채팅방, 우리 단체 오픈 채팅방에 오셔서 이런저런 사진에 대한 담론도 좀 나누시고, 또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, 저희들이 행사하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행사 홍보도 좀 받고,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사진을 익히고 또 배우는 즐거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